나만 손해 주고 2,100억 공무원 조국에 대해서 건대에서 오늘 우리가 올라왔잖아. 서울 중앙지검 앞에 이제 모인 이유는 이 공무원 조국을 자랑스러운 조국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러 왔습니다. 같은 반대이잖아.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처음부터 위헌이고 헌법이었어. 이년이 끝인 이 재판은 인간의 자리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오늘 이 순간 소위 말해서 마지막 우리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에서 의인으로 남느냐 아니면은 권력에 아부하고 실세에 아부한 영합한 기회주의로 남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며칠 남지 않는 이 사회의 여러분들 판단과 그 결과에 달린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오늘 감히 요구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 행지 백정지를 촉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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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. 지난번 선거 때도 우리가 안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.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.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가둬놓고 처리 재판하는 건 정말 죽인 놈들이라는 게 지금 국민 여론입니다, 여러분. 이 여론을 오늘 우리 중앙지검에 전달합니다. 법이 뭡니까? 그건 상식에 속합니다. 여기나 지금 이 재판은 국민의 여러분과 감정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. 특정 일부 세력들의 위협에 여론만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.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에 간사하는 외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윤석열 조성은 대표가 판단을 내는 것은 촛불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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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믿고 갑니다. 오늘 이제 와서 앞에 있대요. 대기중에도 애타는 목소리로 애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. 정치를 믿을 곳이 못 됩니다. 정치는 유한합니다. 정권도 유한한 거예요.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되고 조국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과 정의는 영원해야 합니다.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행진병정지 시켜서 전 세계인 보는 앞에서,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한 정치를 해주시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나마 사법부에서 명예를 찾게 되고 영광을 지키게 된 뜻이고 여러분들은 역사의 어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. 저희는 마지막 두산을 당부할 것을 공하고 끝내겠습니다. 때로는 없는 인생강도 적각 중단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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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근혜 대통령 행진병을 적각 세워라! 감사합니다.